그동안 각종 스캔들과 국정 운영에도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아베 지지율이 이번 사태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30%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산케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전달보다 8.4%포인트 급락한 36.2%였습니다. 아베 정권의 기관지라 불렸던 산케이신문도 이젠 아베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방송에서도 대놓고 아베 정권의 부실한 대처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트위터에서는 아베 그만둬란 말이 이유까지 올라가며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고하라 노보 변호사는 최악의 대응을 한 아베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을 찔렀습니다. 소극적인 아베 정권의 대처는 도쿄올림픽을 어떻게 해서든 치르기 위해서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우려가 높아지자 급기야 도쿄올림픽 취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미 15조 원 이상을 쓰고 앞으로 총 3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감당해야 할 경제적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이 3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아베는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해외에서는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아베는 결국 지난 27일 초중고 전면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발표 이후 일본 SNS에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재택근무 없이 휴교만 해서 무슨 소용이냐 같은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아베의 대책 없는 갑작스런 휴교령에 학부모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의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도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베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베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고작 17분간의 질문을 받고 급히 마무리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계속 요구하는 한 기자의 목소리에도 대답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이 같은 부실한 기자회견에 언론과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며 실망했습니다. 이젠 아베 정권을 믿지 못하겠다며 갑작스런 휴교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시마네, 효고, 군마, 도치기, 오카야마, 오키나와현 등 일부 지자체는 전면 휴교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국시장회 부회장은 학교에 임시휴교 권한을 가진 사람은 지자체장이라며 총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38살의 홋카이도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실한 대처로 답답함을 보였던 아베와 달리 그는 대담했습니다. 스즈키 지사는 중앙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29일부터 3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본 광역단체 중에는 처음이었고 주민들에게 주말 동안 집에 머물고 외출을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홋카이도 내 휴교령도 가장 먼저 내렸는데 아베가 휴교령을 내린 것도 이 조치를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스즈키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에 아베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휴지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해서 매장이 텅텅 빌 정도로 사들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는 26일 앞으로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국적인 스포츠 및 문화행사의 중지나 연기 또는 규모 축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베 총리 보좌관은 출판 기념회를 열며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베가 국민들에게 이벤트 자제를 호소한 날 그의 보좌관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금 행사를 한 것입니다. 지난 16일에는 고이즈미 신조로 환경상, 모리마스코 법무상 등 주요 각료들은 총리가 주최하는 대책회의에 빠지고 지역구 행사에 간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베는 최근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틈타 도쿄 고등지검 검사장 쿠로가와 시로무의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만 63세 정년으로 물러나야 하는 정년을 6개월 연장시켜 7월에 있을 검찰총장 교체 시 그를 검찰총장에 앉히려고 한 것입니다. 쿠로가와는 아베 정권에서 몇 차례나 정권의 불리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최근 스캔들에서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그가 필요했기에 맘대로 정년을 연장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베는 국민들의 건강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아베 정권을 지지하고 믿어왔던 일본 국민까지도 이번 사태로 인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부러워하며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똑바로 정부의 일을 보고
비리를 바로잡는 나라는 다르네. 정부와 매스컴이 마치 뒤떨어진 나라처럼 다루려고 하는 한국보다 일본이 국가로서 열등하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기나긴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깜짝 놀랄만한 소식들이 연속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졌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고 우리 또한 원한다. 라고 남기고 몇 시간 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이 성사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표 언론사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가전제품과 장난감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 9월에 부과했던 중국산 제품 관세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 고위 관리가 최근 기자들의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약 60조 원을 사는 것을 포함해 미국산 에너지, 서비스 등을 총 200빌리언 달러, 하나로 232조 원 규모를 사겠다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220년이나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35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고 있는 미국의 세계 2위 은행 JP모건이 최근 중국으로부터 중국 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예 미국이던 어떤 나라건 상관없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지분 100%를 가지고 증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고,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시티은행 그룹이 내년에 100% 독자 지분을 가진 증권사를 중국에 세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꺼려했던 금융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협상이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관세 폭탄만 유예해주는 일종의 휴전 관계를 예상했는데 이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도 상당히 놀라운 진전인데 이번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프라이즈급 전화를 하게 됩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미국의 요청으로 특별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화통신이 공개한 이 전화통화의 일부 내용을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1단계 무역협정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것이라며 미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듣기에 상당히 껄끄러울 만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죠. 중국 내정 간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상호 신뢰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우려의 뜻을 전했는데 최근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것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로 백악관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시작한 것을 대놓고 항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직 없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시 주석과 나는 거대한 무역 협상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정식 서명이 준비되고 있고 중국과 홍콩의 문제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시진핑과 대화를 나눈 후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트윗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가 않죠. 오히려 일본에게는 매우 심각한 분위기라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의 외교 판단 오류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아주 중요한 협상을 한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아베 총리가 미국의 퍼주기 외교를 했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계신데요. 최근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정확한 팩트 보고서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직접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이고 제목도 미일 무역협정 사실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일본으로 수입되는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90% 이상을 면세 또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한다.
미국산 신선 또는 냉동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이에 포함되고 아몬드, 호두, 블루베리, 크랜베리, 옥수수, 브로콜리 등의 관세는 지금 즉시 철폐한다. 일본이 그토록 요구하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본과 실무 협상을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논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이라며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따라서 사실 농산물이 이번 미일 무역 협상의 핵심이 되어버렸는데 미국도 미국이 수입하는 일부 일본산 농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 하긴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본 국민들의 분노세포를 깨우고 있는 퍼주기 외교의 끝판왕 수준인데요.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 규모를 보시면 옥수수만 1년에 2조 5천억 원을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 콩, 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모두 합산하면 10조 원에 근접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너무 작아서 글씨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구석에 보이는 형광색 부분이 바로 식품인데 진짜 많이 쳐줘도 전체 수출의 0.75%, 즉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 규모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힘들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무역협정이라 해서 비디오, 음악, 전자책, 소프트웨어, 게임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였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전에나 야후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지 지금은 74% 이상의 일본인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바로 구글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디지털 관세, 일명 구글세를 부과하며 애플로부터만 5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받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일본은 이런 미국 IT 기업들이 일본에서 얼마를 벌건 상관없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미국에 내주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본은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일본 내 카지노 스캔들이 터지면서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가 중국 기업 500.com을 집중 수사에 나서면서 중일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최근 해외 투자가 빠르게 빠져나가며 GDP 급락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중국인데 이러한 곳에 9조 5천억 원의 추가 투자를 공식화한 삼성과 중국 최대 규모의 투자 전문 회사와 1조 원 규모의 합작 펀드를 조성한 SK의 나라 한국과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며 중국과의 마찰을 불사하는 일본 중에서 어느 쪽과 중국이 우호적인 협상을 할지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겠죠. 1년에 일본이 수출하는 총 규모가 700빌리언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 하나로 807조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일본이 굴복 외교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보다 더 많이 수출하고 있죠. 물론 일본이 미국과 단순히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분야와 방위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중국과의 외교를 망쳐버렸으니 이제는 일본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 비상시적인 수출 규제를 시작한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 갑작스럽게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서 바로 어제 2018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통상 장관 양자 환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산성이 한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한국의 핵심 수입처였던 삼성전자가 벨기에의 아이맥을 통해 우회 수입을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 일본이 자신들의 기업을 살리려고 규제를 푼 것 아니냐는 강력한 비난을 받은 직후인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역대급 폭락세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인 관광객 상승세도 마법처럼 10월부터 뚝 떨어져 일본 관광업계가 비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될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는 데다가 최근 영국, 중미 5개국, 동남아 국가들과 체결한 FTA들을 보시면 최애국이라는 대우까지 받게 되었고 대부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혹은 단계적 철폐를 얻어내는 동시에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그대로 지켜내 한국산 농산물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가 얼마나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설계가 될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박쥐식 외교 작전을 펼치다 양쪽 다 놓쳐버린 일본이 유일한 희망이 된 한국에 얼마나 비굴한 모습을 보여줄지를 관전 포인트로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독자회담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